금금금금 난 몇 글자나 알고 있을까?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E를 찾아보세요. Yes!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F를 찾아보세요. Uh-oh! Yes!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G를 찾아보세요. Yes! 다음 중 올바른 대문자 H를 찾아보세요. Uh-oh! Yes!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간단히 점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클릭. E부터 H까지 대문자 모양 익히기. 토끼 이빨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그린 이빨을 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돌려봅시다. 그냥 돌리지 왜 때려? 어라? E가 되어버렸네. 토끼 이빨 E. 여러분이 좋아하는 워터파크에 가면 튜브에 쉽게 발라넣을 수 있게 총같이 생긴 에어건이 있는 거 아세요? 딱 요렇게 생겼쥬? 이것도 살짝 돌려봅시다. 왜 자꾸 돌려? 에어건 속에 F가 숨어 있었군요. 찾은 김에 바람 한번 넣어볼까요? 에어건으로 F. 지구는 둥글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걸어가다 끝 지점에 다다르면 끝없는 절벽이 있다고 믿었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으아! 절벽이 있는 옛날 지구 G. 매번 다니던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땅이니까 지나다니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버렸네요. H사의 흠칫뿡. H사의 H.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갔죠? 에헴, 하나만 더 알려줌. 앞에서 G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린 모양이라고 알려드렸죠? 하나 더 알려드리면 G는 첫날 배운 C에 나중에 배울 T가 더해진 모양이랍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면 면면. 오늘 학습한 대문자 총정리. 듣고 따라 말하세요. 토끼 이빨 E. 에어건으로 F. 절벽이 있는 옛날 지구 G. H사의 H. 게임 한판 해볼까? 가자! 올바른 대문자 풍선만 터뜨리세요. 펑펑! 석궁을 누르면 화살이 발사됩니다. Get ready. Start. 아쉬우니까 한 판 더, 오케이? 가자! 잘 듣고 불러주는 대문자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으세요. 으쌰, 으쌰.
Get ready. Start. H. Yes. F. Uh-oh. Yes. G. Yes. E. Uh-oh. Yes. Good job. 좋아요 및 구독, 알림 설정 후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영상 속 액티비티와 학습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